부평 2공장 자 신차 배정 안 하냐 하냐 자 이 얘기 가지고 걱정이 좀 있었어요. 아마 이제 임단협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자 이 기사의 좀 간단한 배경부터 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GM 노사가 지금 현재 임금 단체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네. 있죠. 근데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. 이제 기본급 인상 그리고 이제 성과급 지급 그리고 이제 부평 2공장에 대한 이제 신차 배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그 노조에서는 일단 기본급 12만 원 인상 그리고 기본급 1인당 2천만 원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부평 2공장에 신차를 배정해 다오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를 마련해 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측은 이제 적자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 170만 원 제시를 했고 또 매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매년 이런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경년으로 하자. 2년에 한 번씩 임단협을 하자. 네. 이 카드만 내놓은 상황이에요. 그리고 신차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신차 배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현재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좀 노조는 왜 임금을 올려야 하고 임금 협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까? 우선은 이번에 2020년 임금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과 성과급 통상 임금의 400% 그다음에 이제 600만 원 지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2018년부터 이제 임금이 계속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네. 생활 임금이 후퇴를 했다. 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반 직원들은 계속 이렇게 임금 동결로 뭐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간부들은 매년 이제 성과급을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온 것 때문에 네. 그건 말이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. 그런 입장입니다.